안녕하십니까.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죽 써져 개 주는 꼴이라고 해봤습니다. 어떤 일이냐면요.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요.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이에서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내연녀라고 하죠. 넓은 의미에서.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. 뭐 상간녀라고도 하고, 사실은 관계 배우자라고도 하고,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. 남편이 생전에 이쪽에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준 거, 아파트도 주고, 옷도 이렇게 현금도 주고, 이러면 전부 다 이게 증여죠. 증여잖아요. 증여면은 누가? 이 사람이 증여 수증자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증여세를 이 사람이 안 내죠. 주로 이제 또 남자가 내게끔 만들죠. 이렇게 하고. 그런데 아내 몰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, 아내는 모르니까, 모르는 게 약이에요. 모르면은 다 도인이거든요. 뭐 풍랑이 뭐 해치고 막 해도 모르면은 뭐 내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다 도인이죠.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리냐, 상속 개시가 되면은 사망에 들어서 상속 개시가 되잖아요. 아내의 입장에서는 20억으로 생각을 했어요. 상속 재산이. 근데 그 전에 관계 10억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죠. 왜? 몰래 줬으니까. 몰래 줬는데 나중에 언제 알게 되냐? 국세청이 알려주는 거예요. 30억이다. 상속 재산이 30억입니다. 10억이 생전에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, 제3자에게 갔습니다. 그러니까 30억으로 해가지고 2억 6천만 원 내세요. 이런 식으로 나온다. 이거 본인은 이거 6,600만 원 정도만 나온 겁다 이렇게 생각했죠. 동거주택 상속 공제까지 받으니까 아유 다행이다. 이 정도면 감내하고 내야지 했는데 오히려 돈이 2억 이상 더 내라고 나와 버리니까 이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. 그러면은 사람이 아내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조강지처잖아요. 조강지처. 조강지처와 그때 자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. 생전에 이 재산 액수가 이 정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이렇게 커지면, 단위가 커지면 이 조강지처와 자식들이, 상속인들이 더 물어야 되는 상속세가 더 크다. 라는 겁니다. 그러면 나중에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간통죄 이런 거는 없어요. 간통죄는 없고. 죽은 사람을 통해가지고 뭐 이혼을 할 거예요? 뭐 할 거예요? 나중에 이제 위자료 청구를 같은 경우는 뭐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액수도 그렇게 크지도 않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사후 후에 드러난 것인데 생전에 드러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. 생전에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이혼해버리면 되죠.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자,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위자료 청구하고 뭐 이런 식이죠.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 경제적인 토대가 그나마 약한데 이혼까지 해버리면 남편으로부터 경제력을 내가 보충을 못 받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죠. 눈물을 머금고 별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별거를 통해서 남편의 재산을 나중에 사망 때 내가 가지고 가리라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내연녀가 나타나가지고 그동안의 재산을 야금야금 다 빼버린다 이거예요. 나중에 막상 죽을 때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뭐 회장 정도는 했는데, 큰 회사 회장 정도는 했는데 그래도 재산이 남아있겠지 하면서 추적을 해보는데 워낙 기밀하게 잘 빼가지고 금융기관 그쪽도 사람을 다 뭐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잘 빼가지고 추적이 안 되더라 라는 이제 하소연 하는 분까지도 제가 만나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 많이 발생하고 있다.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.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
세 명이 이제 당사자가 삼각형이 그려지지만은 막상 또 이쪽에도 또 무슨 남자가 있으면은 사각형이 그려져 버린다 이거죠. 그러니까 도대체 시작이 언제고 시작이 어디고 종이 어디냐 이거요.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다 이 남녀관계라는 게 보면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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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버린다 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잘못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. 근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 처자식이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. 억울하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게 지금 세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럴 때 하는 말이 죽 서서 개조버렸네라는 식으로 이제 옛날 속담을 들먹일 수밖에 없죠. 제가 볼 때는 개인의 가정사도 이러지만은 한 나라 국가도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죽 서서 기껏 이렇게 잘 나라를 꾸려왔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세금 내고 이렇게 상속세에서 또 죽음의 길목에서 이렇게까지 세금을 다 내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라고 이렇게 세금 내고 이렇게 왔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어부지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죽 서서 개져버렸다라는 표현을 또 하겠죠.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